안녕하세요. 이비용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더 잘 될 이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하, 이거 정말 솔깃한 그런 주제죠? 내가 그토록 오버스윙이 죽도록 되는 이유. 오버스윙이 죽도록 되는 이유. 야, 오버스윙이라는 건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 아니면 골프 용어적인 의미로 백스윙을 탁 했을 때 이게 이제 대체로 뭐 이 평행, 지면과 평행 정도로 가면 좋다. 이건 뭐 거의 유연성이 그 극강에 있는 분들의 한에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때 클럽 라인이, 샤프트 라인이 이렇게 이쪽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이제 오버스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옥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처음에 만들어져 있던 이러한 셋업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넘어가는 오버스윙은 스윙에 큰 데미지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러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져서 뭐 리버스 피벗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 오버스윙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기둥 자체가 지금 틀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기능적으로는 크게 위험하다고 보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뭐 필 미켈슨, 뭐 존 델리 그런 선수들, 오버스윙 선수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 타이밍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오버스윙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오늘은 손에 대한 그립의 악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악력이잖아요. 악력.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립을 할 때 느슨하게 잡아라 라고 하는 교습가도 있고, 또 강하게 잡아라 하는 교습가도 있고, 아니면은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강하게 잡아라 하는 그런 교습가도 있습니다. 옥 선생의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 들어서 딱 놀래키는 이러한 형태의 그립의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디스윙을 할 땐 꽉 잡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게 문제냐면, 백스윙을 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탑에서 부드럽게 잡으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왼쪽 세 손가락은 항상 내가 일정한 그립감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놓죠. 얘들을 놔요. 그렇게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탄력을 받는다고 해서 탁 놔요. 그리고 왼 엄지손가락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라 라는 그런 레슨을 들은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이걸 놓고 왼 엄지로 휘청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최초에 있던 그립의 악력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한번 탁 튕겨질 때 놓는 거죠. 그러면 놓고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잡으면 되는데, 일단 놓으면 클럽이 손목이 확 뒤집어집니다.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갔는데 놓으면 손목이 확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코킹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요. 코킹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놓고 그 상태를 원상복구를 못 시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립의 악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최초에 내가 어떠한 악력의 형태로 쥐었건 간에 오른손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왼손 세 손가락이 계속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고 있느냐, 그대로 올라가고 있느냐.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여기서 손가락이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방법은, 여러분께 그냥 교과서적으로 고치는 방법을 드리려면요, 최초에 있던 이 압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대체로 이런 분들은 그립의 악력이 굉장히 일정치도 않고, 그리고 아직 어떤 방식으로 써야 힘을 쓸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엔 그냥 단단하게 잡으세요. 꽉 그립이라고 해서 뭐 오른손까지 꽉 잡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좀 단단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프로들은 그립을 아예 놓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듯 하지만 손가락 끝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꽉 잡은 상태에서 절대 휘청거리지 않게 이렇게 꽉 잡고 왼손 꽉 잡으면 그 누구라도 오버스윙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완전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한은 오버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손의 악력을 오른손까지 꽉 잡으면 이제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을 좀 꽉 잡는 연습을 하십시오. 꽉 잡는 연습. 여기서 보면 꽉 잡고, 원래 느슨하게 잡으면 이렇게 됐던 게 꽉 잡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버스윙 때문에 고민이 되고 하는 분들은 일단 그립을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스윙 궤도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악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